드시고 가시죠. 네. 언니 그 룸메 이야기 안 읽었어? 생각보다. 하고 밑에 내용도 있었잖아. 덴마크. 덴마크 맞아, 진짜 가야 돼.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. 아, 하고 와. 미쳐서. 잘라줄까? 난 이거 먹고 있긴 해. 그거 그냥 베어먹으면 맛있겠다. 꿀. 그냥 걔가 부산 사람이잖아. 원래 부산은 눈이 거의 안 와가지고 걔가 이제 눈을 거의 못 보다가 멱살도 정말 예쁘겠다. 안 그래도 언니도 그 토모토모 영상 보면서 토모토모 영상 중에서 홋카이도 편이 있어. 근데 그 숙소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뭔지 언니 안 봤거든요. 근데 그 속도 때문에 너무 그 홋카이도 가고 싶은 거야. 그건 또 홋카이도 안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택시 타고 가야 돼. 근데 이제 눈이 펑펑 오고, 그러니까 이게 그 료칸이야. 료칸 아니 오두막집이라고 해야 되나? 료칸인데 이게 엄청 일본 스타일인 거지. 그래서 그걸 내가 내 생일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. 지금 드리는 건 유자 껍질인데요. 고등어 소면 다 드실 때쯤 국물에 풀어주시면 좀 더 깔끔한
저 아직 뭐 메일 보내고 가야 돼가지고. 네, 들어가세요.